감사합니다. 문성혁 장관님, 그리고 여러 사무총장님들, 저희 동료 여러분, 덴마크에서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도 훌륭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다시 방문하고 싶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저희 동료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컨퍼런스를 조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를 시작함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시대의 디지털화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축사에서 들었다시피 디지털화를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운 산업의 모든 측면에 디지털화를 통해서 개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화를 통해서 안전을 개선하고 또 보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해운 업계를 둘러싼 많은 상황들이 디지털화를 활용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화에 상당히 많은 기회 요인이 있고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사 업계에서는 디지털화가 굉장히 진전이 느리게 이루어졌습니다.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을 살펴보면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분명히 편익을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화가 해운 업계에서 느리게 진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해운 업계의 디지털화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업무 방식 여러 가지를 판도를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닥침으로써 디지털화가 기존의 모든 것들을 바꿀 것이다 라는 것이 더 중요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 노멀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세계의 모든 측면들을 돌아가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600여 명이 넘는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면 뉴 노멀에서도 우리가 개선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어려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에 집중하고자 하고 있죠.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또 전 세계를 위한 환경을 위해서 또한 이제 해운 업계의 환경 관련된 이슈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이 위기로 인해 겪은 어려움들을 이제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화는 상당히 많은 이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고 또 보안을 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업무를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디지털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원하는 미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직시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해양산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좀 더 개선된 협업 그리고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실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현재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디지털화입니다. 자카리의 아이알라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화가 필요하고 글로벌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일한 표준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점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와 동시에 이런 환경에 놓여있는 저희가 또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은 저희가 과거를 돌아보고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해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제일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좀 더 파괴적인, 좀 더 강력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 국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간의 분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이엘라의 사무총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즉 디지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몸소 노력하고 계십니다. 아이엘로가 거의 ITU와 같이 디지털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엘라가 이 중심, 구심점이 되어서 디지털화에 선도를 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아이엘라는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잡으며 구심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와주셨고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화의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현재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하고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앞으로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함께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시범 사업을 만들어서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양 디지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아이엘라 그리고 모든 관계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좀 더 폭넓은 어젠다를 다루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내실 있는 토론과 결론을 도출하시길 기원하며 모두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앞으로 정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